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비가 엄청 온다 정말. 그니까요. 또 안 좋을 때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운전 좀 지켜주게. 아,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변호사 일을 맡은 지도 벌써 얼마나 됐지? 벌써 1년이죠. 그 후로 그 인심과 덕망을 모두 잃어버린 이자는 이렇게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가 전 변호사 둘이라니. 그래서 저희가 대신 상주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한번 확인해보지. 아싸라마이쿠. 뭐지? 방 움직인 거 아니야? 뭐 사후 경직 아닐까요? 사후 경직? 네. 시체라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시체군요. 시체가 시체네요. 맞구만. 시체가 맞구만. 여기 방송에 사람이 많네요. 혹시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축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투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쫀득이 방송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의금은 여기 도네이션으로 하기보다는 저희 쪽으로 주시면 조금 더 옳은 일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계정은 누가 가지기로 한 거야? 그거 시미켄님께 팔기로 했습니다. 형 알지? 뒤에 시체가 자꾸 움직이는. 그럴 리가. 제가 막 확인해볼게. 기다려봐. 간장 냄새 한번 맡겨볼게. 전 우리가 살아생전에 되게 좋아했었던 국간장이지. 국간장 그냥 먹긴 되게 짠데 말이야. 자, 잘 기억해. 네가 움직이면은 간장을 더 먹게 될 거야. 알았어. 좋아. 아무튼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지 못했던 네. 쫀득이 지인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미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아, 이미 두 명이라 해야 되나? 그치, 두 명. 지금 나 궁금하게 했어. 두 명이죠. 궁금하게 했어. 이 시국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 뒤졌으면 우린 두 명인 건가? 네. 어. 아무튼 내가 분명히 얘기할 시체인데. 시체는 움직이지 시체. 않는다. 시체. 본인 뭐다? 시체. 가만히 있어. 그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좀 해서 조의를 좀 받고자 조의금을 모을 건데. 네. 과연 쫀득이 지인들은 죽은 쫀득이를 위해서 조의금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아, 이제 쫀득이 이제 입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일단 그 전에 이제 근황이나 좀 이야기를 해보자. 네. 자네에게 쫀득이는 어떤 존재였는가? 아주 개새끼였죠. 이 새끼가 돈을 저한테 빌려가고 안 갚았었어요. 아주 개새끼. 얼마를 빌렸었지? 아니 저번에 또 다른 여성분과 만나는데 데이트 비용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200만 원을 빌려가더라고요. 200만 원. 네. 근데 더 괘씸한 건 다음 날에 또 다른 사람 만난다고 저한테 100만 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그걸 왜 자꾸 빌려줬는가 전에. 그걸 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고인물 컨텐츠를 열어주지 않겠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트위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나도 최근에 그 일 때문에 클럽이나 이런 뭐 지금은 영업 거의 안 하는 경우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름 법을 잘 준수한 캐페 쫀득이가 정확히 여성 3명을 끼고 그 이상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3명을 끼고 돌아다니는 거 봤었어. 딱 4명까지 5명 딱 4명까지 되니까. 5명 그러니까 법 준법 통신 추천했으나 그렇게 안 들어본다고 이렇게 어. 자, 잘 기억해. 잘 기억해. 잘 기억해. 넌 누구야? 저 시체예요. 다음에 시체를 내가 다시 찾게 될 때는 이 한 숟갈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알았어? 자, 그러면은 준비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누가 되고 안 되고 이거 우리 잘 모르잖아. 아, 뭐 아무나 걸죠. 어, 여기 뭐 매니저님 매니저님한테 뭐 걸고. 왜? 응? 쌤방 나갔어. 나간 김에 거는 거죠 이제. 어, 잘 나가자마자 나 죽었다고. 어. 네. 어, 이 사람이 중요해. 편집자님이신가요? 응, 이 사람 중요해. 편집자 자프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자프쿤님 안녕하세요. 원하나님? 혹시 누구의 편집을 하고 있죠? 아, 저는 당연히 이제 쫀득님의 편집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는 한 스트리머 겸 유튜버 분의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유튜브만 편집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어? 이제 내 편집자야. 이제 당당히 당신 내 편집자로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은. 어? 야 개새끼야. 너 뭐하냐. 아니야. 자자자자. 옆에서 이상한 옷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탁취할게. 참고로 퇴직금도 드리겠습니다. 어 얼마죠? 어 오늘 돈의 수익. 오늘 돈의 수익입니다. 아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사장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쫀득이를 위해서 혹시 조의금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아, 막 오디오 터지는 영상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원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3인 이사방에 네. 오디오 터지고 양심 터지고 인성 터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사장님이고 또 많이 잘해주신 것도 있는데 오늘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그 돈의 정도면 어떠한지. 아, 알겠습니다. 오늘 도네이션 500원 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보고 500원 정도 그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만 외치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만의 편집자죠? 저는 와나나님이 편집자입니다. 좋아! 뭐, 자, 오케이. 됐어. 어, 이분 얘기 한번 걸어볼까요? 네. 아, 이분은 좀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방송 중인 와나나 푸린이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평소 쫀득이 군과 친하셨는지? 그닥 별로. 그 쫀득 군이 오늘 안타깝게 사망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의금을 원격으로 받고 있는데 혹시 쫀득 군을 위해서 조의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걔 죽었는데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안 주셔도 괜찮고요. 아하, 오빠온 건 있으니까 5,000원 정도.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5,000원 카카오페이로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 아, 진심이에요? 진짜 죽었습니다. 잠깐만. 죄송한데 5,000원도 허세로 지금 주시겠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지금 5,000원을 허세로 주시겠다고 했던 건 아니시겠죠? 아, 아니요. 아, 드릴게요. 네, 진짜 줄 수 있는 돈을 네. 카카오페이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상시에 쫀득이를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이제 죽었으니까 편안하게. 저를 생각 없긴 했는데. 그냥 못생긴 열심히 사는 친구 이 이상이 이하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거 아십니까? 안면 강탈을 당해서 더 못생겨졌습니다. 우와, 어떡해. 어머.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방송? 네. 아사라마이쿵. 뭐 네. 그동안 쫀득이 놀아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편하게 오십시오. 네, 참고로 이렇게 하고 안 보내는 분들은 영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루맹님. 전화는 끊는데?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네. 있는 와나나 푸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직 종들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쫀득군이 샌박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면서 맞아요. 샌드박스 이렇게 작은 회사에 난 있지 않겠다 네. 오늘 발로 차고 나가고 뭐 도티님이나 다른 대표님 얼굴에 물 뿌리고 나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저는 말을 여기까지 아낄게요. 나 고소 다 얘기했어. 좀 반쯤 더 먹여. 말 잘해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샌드박스에 있으면서 우리 샌박에서는 아... 어떻게 지냈는지. 아주 충성스러운 개였죠. 어쩐지 샌드박스만 들어가면 내 발로 걷더라고. 아유, 뭐 그래도 좋게 가신 거죠? 아, 안년일 강타당해서 찌그러진 얼굴로 아유, 네. 그만. 어? 아, 그렇구나. 아,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방송 보고 아, 그럼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들 있습니다. 살짝 딜레이 있습니다. 아사라마이쿵. 장례식 행사 이벤트. 왜 이러시는지.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래서 원격으로 아, 네. 조의금을 받고 있는데 혹시 쫀득군에게 조의금을 얼마나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뭐 전... 많이는 네, 네. 못 드릴 것 같고 한 네. 5? 5. 단위는? 5원. 그 5원은 네. 저희가 좋은 그 마음을 받았다는 네, 마음을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들어가세요. 상가 조의를 하세요. 네. 오! 고인의 명복 카카오페이? 야, 시체 저기 얼마 들어왔어? 빨리 확인해봐. 어? 여기 그 픽셀 그분 형님 진우의 친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나나 푸린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픽셀 대표님에게 지금 저희가 전화를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귀
귀사의 소속사 스트리머인 쫀득군이 금일 안면 강타로 인해 찌그러진 얼굴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후 처리를 좀 여쭙고자 해당 스트리머에게 얼마 정도의 조의금을 할 수 있는지, 평소에 쫀득군은 그 귀사의 어떤 스트리머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매우 소중하신 분이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샌드박스가 더 낫나? 이러면서. 픽셀은 진짜 픽셀 단위만큼 양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회사가요? 네네네. 청아지 힌트에서 캐야 돼. 앞에서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앞과 뒤가 되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약간 그 화전양면 그건가요? 네, 말 그대로 화전양면 그거고. 그래서 지금 봐봤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 쫀득군에게 조의금을 혹시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조의금이요? 참고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카카오페이로 직접 전화 끝나자마자 바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막 거짓말로 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다섯 여섯 명째 전화를 드렸는데 모인 돈은 총 5원입니다. 아, 5원이요? 네, 5원입니다. 아, 저는 뭐 그거 한 100배 드릴 수 있죠. 오, 500원. 역시 100배 정도. 네. 역시 대표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회사인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통화 영해 주셔가지고. 배달 아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래? 야, 차 좀 빼주면 안 되나? 아이씨 차를 빼래. 나 잠깐만 쉬자. 스텐은 원래 죽으면 쉬는 거라고. 넌 지금 거기가 쉬고 있는 거야. 나 진짜 힘들어 죽은 거 같아. 원래 죽으면 계속 누른다고. 진짜 한번 좀만 이렇게. 너무 무거워. 아니, 이러서도 이렇게 줘. 역시 시체는 무겁다는 게 이런 말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원래 무거워진다 했거든요. 씨발 힘들어. 잠시 살렸다. 잠시 동안이야. 야, 이 개새끼야. 너가 생자로서 살을 수 있는 야, 생각은 없니? 끝이야. 간장을 왜 처먹여, 미친놈아. 간장을 먹인 건 내가 아니라 뭐 안 하나요? 상견이지 지금? 원래 생자한테 허락된 시간은 5분밖에 없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 뭐야? 시체 살아났어요. 아, 시체가 문 열어주는데? 다시 누워야 돼. 밥 먹고 하자 우리. 소스 먹어. 소스 먹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시체가 소화기관이 멈춰야 시체지. 제가 계속 말했는데 계속 일어나려는 거예요. 밥을 좀 먹자. 배고파. 여기 뚜껑 덮고 이거 테이블로 쓰면 안 되나 이걸? 그것도 괜찮죠. 오케이.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재밌네요. 저기 도박장인 한번 할까? 뭘로? 지뢰찾기 내가 고급 몇 탄에 깨는가? 1타 안에 깨는가? 2타 안에 깨는가? 이런 거. 아님 개뎀? 개뎀? 1대1? 한 판 더 줘! 나에게 개뎀은 나 미친 새끼가 방송인이네. 방송인 맞네. 아, 진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아구 이뻐 3단 도치락 체험 해봤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만나다시 집에서 함께 자결식당을 한다고.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좋아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거 할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개든 키고 한번 합시다. 제가 이기면 10만원 드릴게요. 야, 그 새끼잖아. 아, 그 개쌍 좀 드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 이유 생겠대.